이거. 인도에서 산길 쪽으로 좀 올라왔는데, 아, 더 이상 차로는 이동이 불가능하고요. 지금 여기도 길이 좀 있었는데, 많이 안 다니다 보니까 이 나무나 풀들이 너무 자라나서, 아, 길이 다 없어졌네요. 여기서 차를 세워놓고, 걸어서 올라가면서 탐조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긴꼬리 딱새를 찾아볼까 하고 깊은 산속 계곡이 형성된 곳으로 숲속으로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아 저기 지금 앞쪽에서 긴꼬리 딱새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 그 소리 난 곳으로 차근차근히 가면서 아 탐조 중이거든요. 길도 없는 길을 길을 만들어 가면서 탐조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네요. 그래도 탐조하는 기쁜 마음으로 천천히 살펴보면서 탐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내면서 저기 암컷도 있어요. 저기 암컷도 있고 이 근처에 둥지가 있는 거는 확실한데 암컷이 나왔거든요. 긴꼬리 딱새 암컷이 들어갔는데 수컷은 저기 앞에서 계속 소리 내면서 먹이 활동하고 있거든요. 여기 새가 나갔는데 여기 둥지 있네요. 여기 있네, 있어요. 여기. 암컷이 금방 둥지에서 훅 나갔어요. 제가 보니까 싹 나갔는데. 여기. 둥지. 포란 중인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빨리 피해주고, 저 잘 보이는 저 위쪽에서 둥지 잘 보이는 저 위쪽에다가 위장 막 치고 잘 품고 있는지 잠깐 확인해보고 촬영하고 철수 한번 해볼게요.